6월의 첫 주말 어떻게 보내셨나요? 맑고 쾌청한 하늘 아래 심한 무더위도 없었는데요. 4일은 3일에 비해서 낮 기온 약간 더 오를 전망입니다. 전국 대체로 맑겠고요. 따라서 자외선 지수가 오르겠습니다. 자외선 차단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외출하시면 좋겠습니다. 동해상은 현재 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풍랑주의보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3회 중으로 해제가 될 예정이지만 실시간 기상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해상은 당분간 항해나 조업 시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다른 해상에 비해서 물결이 높습니다. 5일까지 너울성 파고의 영향도 미칠 것으로 보여서요. 더욱 안전에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서해상의 파고 0.5에서 1.5m, 남해상은 0.5에서 2m가량 일겠고요. 동해상은 최고 3m가량 높게 일겠습니다. 먼저 선박 운항지수입니다. 동해상을 제외한 전해상 종일 레벨 1 예상합니다. 다만 제주의 경우 오전 중에 레벨 2였다가 정오를 기점으로 레벨 1로 다시 낮아질 전망입니다. 서해상의 경우 파고는 0.5에서 0.6m로 전해상에서 가장 낮게 일겠고요. 남해상과 제주의 경우 1m 안팎으로 파고가 일겠습니다. 바람은 전해상 초속 7에서 10m 사이로 불 텐데요. 지난 주말보다 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입출항로를 포함한 인천항로의 경우 종일 레벨 1로 안전단계가 되겠습니다. 최대 파고는 0.4에서 0.8m 정도 예상합니다. 바람의 경우 오전에는 초속 5에서 6m로 비교적 약하게 불겠지만 오후에 접어들면서 약간 강해질 전망입니다. 초속 8에서 9m의 흔들바람 불겠습니다. 백령도로 향하는 배편은 하모니 플라워호가 되겠습니다. 오전 7시 50분에 인천을 출항하겠고요. 이때 물살의 흐름은 저조 시각으로부터 1시간이 지난 시점이 되겠습니다. 출항 시에 인천의 기온 18도로 예상합니다. 입항 무렵인 11시 30분 백령의 기온은 19도가 되겠습니다. 백령항로 뱃멀미 지수 종일 보통 이상을 보입니다. 특히 하모니 플라워호의 출항 시점인 오전 뱃멀미 지수 좋음을 보이겠습니다. 최대 파고 0.2m로 매우 잔잔하겠고요. 바람 역시 초속 6m로 약하게 불 전망입니다. 하모니 플라워호 출항 시 유향은 남쪽, 유속은 0.2노트가 되겠습니다. 이후 유향과 유속은 점차 바뀔 텐데요. 입항 무렵 유향은 동북동, 유속은 1노트 예상합니다. 다음은 연평도로 향하는 배편입니다. 플라잉 카페리오가 되겠고요. 저조에서 고조로 향하는 정오 무렵 출항할 예정입니다. 출항 시에 인천의 기온 21도, 입항 시각인 오후 2시, 연평의 기온 역시 21도가 되겠습니다. 연평항로 뱃멀미 지수 역시 오전 중에는 좋음, 오후 중에는 보통을 보이겠습니다. 플라잉 카페리오가 출항하는 오후, 파고는 0.5m 정도로 일겠고요. 바람은 초속 9m로 강하게 불겠지만 파고가 낮게 일어서 뱃멀미 지수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플라잉 카페리오 출항 시 유향은 동북동, 유속은 1.4노트가 되겠고요. 입항 시각에 다가갈수록 유향과 유속 바뀌겠습니다. 유향은 서남서로 바뀌겠습니다. 이때 유속은 1.4노트로 전망합니다. 내일도 안전한 운항길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연안항로 해양정보였습니다.